내가 파서 이렇게 해놨더니 이걸 갖다 덮어주더라고, 우리 지할아버지가. 이거 할머니가 직접 파셨다고요? 그럼. 저 앞에도 파는 거 있고, 뭐. 아주 나 못하는 게 있어. 촌에 살면서 내가 다 해야지. 할머니는 그저 일상에 충실할 뿐이다. 이렇게 해두면 자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수 있어 뿌듯하다. 그것이 포도원이 다. 월동 준비가 하나 더 남았다. 무청 시래기다. 엿거다라 또 삶아서 헹궈서 이래 해서 또 얼고 얼고 그거 한 뭉텅씩 내게 가지고 시래기 국을 끓여 장 풀고. 그 추운데 뜨끈뜨끈한 게 좋아요. 근데 못 매단다고. 자네가 매달을 수 있어 매달은. 아, 이 팔이 아파서 올라가질 않아 이래잖아. 매달을 해야지 팔이 안 올라간대잖아. 그전엔 자기가 나 혼자 했는데. 난 살아난 것만 해도 고마워서 뭐 하라고 소리도 안 하고. 나이가 많은데 살아난 것만 해도 고마워요. 103살을 무사히 넘기시는 게 숙제다. 작년 고정 내가 매달았지. 근데 올해 감기 앓고 저래. 감기 앓고서 기운이 쪽 빠진가 봐. 여기 세간에 들어가 말라라. 아유 됐어. 얌전하게 엮어진 무청 시래기를 올해는 할머니가 직접 매달아야 한다. 어쩌면 할머니가 홀로 해야 할 일이 점점 늘어갈지도 모른다. 보이지? 걸리는 것도 많네. 늘어난다. 그러나 아무리 해도 이 오랜 부부의 정이 말라갈 리 없다. 저기다 달아야 돼, 저기. 잘 매달았어. 아. 여기다 이렇게 달아야 돼. 야, 안 돼, 이런 데다 달면 못 써. 네. 안개가 들여졌고, 비가 와도 들여졌고, 그래서 못 써. 저기다, 저기서부터 쭉 달면 돼. 잘 달았어요. 먹는 거 조심해 먹고 욕심을 흔수짝 버리듯 하네. 이 신이 다 떨어져 흔수짝이냐? 학집은에 비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래. 절에서도 욕심이 너무 과하면 안 된대.